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전격적인 여야 합의로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운영위 소위 처리가 무산된 지 넉 달 만에 여야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이 논의를 위해서 내일 10시에 운영개선 소위를 열기로 합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비 147억 원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그동안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안 처리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 의사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국회법 개정 의사를 밝히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 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충청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충청도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나갈 것임을. 이춘희 세종시장은 회의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찾아 국회법 개정 처리를 거듭 촉구했고 여야 논의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리면 되는 사항이고. 다만 국회법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점은 변수입니다. 국회 본회의 이전에 국회법이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에 둘 국회 상임위 규모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길 수도 있어 국회법 개정 처리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